여러 사유로 8일 국감에 출석하지 못해 정말로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최근 공개 매수가 9월 13일서부터 10월 23일 종료되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출석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말로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불법 독극물을 낙동강에 방류하거나 또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든가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그 오너로서 국민께 또 여러 희생자들에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 말씀이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죠. 송구합니다만은 2015년에 퇴임을 하면서 제가 모든 그 퇴임을 하면서 모든 용품과 용품으로부터 제가 앞으로 고문이라고 불러달라고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전문 경영자에 의해서 경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 나이 70이 되는 해에 제가 영풍을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 국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송구하고 송구하고 송구합니다. 영풍 우리 석포 재료소 관련해서 그 폐해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사망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민들에게 사과한 거죠. 네. 분명히 사과하신 거죠. 네. 예. 그러면 현재 조건 속에서 아까 우리 김영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이전하는 방법, 폐쇄하는 방법,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우리 그 석포재련소가 그야말로 완전히 혁신해갖고 이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이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지금 택하시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 개인의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오너 입장에서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너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지금 수 시간이 없고, 없으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라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속해 예. 있는 것도 아니 아닙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 입장은요. 요전날 행안위에서 경상북도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예, 그 부분이 예, 이전 폐쇄, 개선. 어느 다 쪽입니까? 생각을 해야죠. 예? 다 생각을 다 해야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아직까지 결정 안 했다? 아직 안돼 있죠. 아직 안돼 있다? 예. 네, 이거는 정부하고 예. 또 도지사하고 도하고 예.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많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저제 혼자서 예. 뭐가 예. 맞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예. 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기업인들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존경합니다. 동시에 과도 있죠, 그죠? 지금 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입장에서 고문이든 어쨌거나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경북 도지사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환경부와 또 우리 석포재련소와 같이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재련소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그야말로 좀 건강한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